저는 지금 결혼식을 가고 있어요. 6시까지인데 지금 5시 45분이거든요. 정재열이 20분 먼저 도착해 있다고 가서 기다리고 있겠대요. 여기 있네. 50분 딱 맞춰 왔잖아요. 이게 광명록이라고 하죠. 아이고. 아, 뭘 V야. 아, 사람 원래 나랑 만나면 이런 거 안 하잖아. 조회수 뽑아야 돼. 아, 이상한 사람 먼저 뽑아야 돼. 어때요, 가시는 소감이? 저요? 아, 뭐 아직 근데 지금 실감이 안 나고. 어제 저한테 그랬잖아요. 약간 도살장 끌려가는 계획. 제가 어제 그랬다. 와, 진짜. 영상을 뽑으려고 본 말이 있는 사람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부모님이구나. 어,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뭘 또 이런 데서 찾고 있어. 아니, 와, 진짜 너무 예쁘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고. 지금부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승희 질투, 슬픔, 행복 이런 것들을 나봐. 빨리 찍어봐. 밥이. 내가 이런 거 처음 먹어봐. 게살. 맛있게 드세요. 게살 샐러드. 맛있게 드세요. 맛살 같은데. 이거요? 응. 아,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. 먹어봐요. 아, 맛살 같아. 손으로 좀 왜 있어? 맛있네. 그냥 뭐 잘하다. 다음은 방송의 스포. 맞아. 아, 이거 뭐. 언제 찍었냐? 아, 이거 뭐냐 이거? 왜? 뭐 맛이? 아, 너무 고급스러워 맛이. 어, 너무 적당히 육개장 쓰면 맛있게 먹으니까. 육개장이나 순대국밥 줬으면 제일 좋아할 텐데. 아, 근데 스프는 어떤 게 괜찮지 않나? 어서 보세요. 스프 맛없는 게 별로 없네. 아, 예.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이 없네 그냥. 맞아 네, 그냥 약간 밍밍하다. 근데 원래 이런 고급스러운 데가 원래 그래요? 약간 밍밍하다. 소금탕이야? 소금탕이겠어. 브이로그 하면 아, 한번 해줘. 한번 해줘. 좀 나오는 거야? 안녕하세요, 핫도그 빨빨. 아, 요즘에 공기동 네. 씨가 좀 왈왈을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. 네, 왈왈 힘이 좀 빠졌어요. 아, 조심을 잃었어요. 그러니까. 아파죠. 그런 게 있죠. 네. 원래 뜨는 사람. 네, 배가 불러. 많이 불러. 조심히 하세요. 지금. 제가 실제로 많이 불러. 제가 실제로 좀 제가 실제로 많이 불러. 어머. 이름이 뭐죠? 이게 오렌지 생강국수와 왕새우구이. 생강이란 말이야? 아, 밑에 오렌지네. 어, 오렌지를 먹어야 돼? 그거 먹기 싫어. 안 먹어도 돼. 오렌지 안 먹게. 맛이 어때요? 혹시나 생새우. 저도 먹을게요. 오렌지 먹는 거 아니야. 나 안 맞아. 오. 오. 맛있구만. 초콜릿 먹다가 오렌지 초콜릿 먹는 느낌? 저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. 뭐 남았어? 란치 스테이크. 오. 와, 진짜 봐. 이게 비쌀 것 같아. 그렇지, 비싸지. 야, 오렌지 고구마 무스인가 봐. 고구마? 어, 고구마 무스네. 맛있어. 오, 약간 인삼이 들어간 고구마 무스 같은데? 와, 죽인다. 짠 소리 아니에요? 어. 와, 죽인다. 우와! 시뻘게. 오. 덜 익혔어. 너무 맛있는데? 그래? 이걸 위해서 그동안. 와, 너무 맛있다. 나 먹어보자. 나는 근데 썰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와, 너무 맛있어.
네, 감사합니다. 와, 접시 무지하게 뜨겁네. 스테이크한 세 접시 먹으면 안 돼. 맛있지? 셀카 찍기 전에 사진 저기 있어요. 저 관문이 하나 있어요. 나는 이성현의 이거는 진짜 싫다. 이성현의 이거는 싫다.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는 거 있죠?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려고.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최근 거는 티를 마는 게 너무 싫더라. 아, 티를 마는 거? 자꾸 이런 식으로 먼저 뽑지 마시라고 우리 회사에서. 아니 뭐 이상한 먼저 뽑고. 아, 어그로 하나 해야 돼요. 아니, 뭐, 아, 오케이. 아니 뭔 어그로를 할 건데. 트름 정리. 오케이. 아. 와. 먼저 아시네요. 아, 음식 너무 맛있어요. 진짜로 2인분 드세요? 2인분 진짜 2인분이요? 너무 맛있어. 진짜 그러려고 진짜 먹고 하고 가세요. 진짜 먹고 가세요. 한 번 찍고 가세요. 24번 찍고 가셔도 돼요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진짜 2인분 드세요. 좋아. 신랑집이랑 한 번 더.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사실 요즘 거의 자세가 좋다. 오늘 또 선피디님 표정을 볼 때 진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.